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뭐 굳이 제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베스트셀링 중인 그런 로드입니다. 힌피싱 어쌔신 쭈, 150 길이와 160두 가지가 있는데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. 80g대 깃털 같습니다. 작년에 루온 CS165 그 녀석도 아마 100g대였나? 확실히 로드 단품만으로의 그 무게는 좀 가볍습니다. 초리대의 가이드의 배열이 처음엔 하늘을 향해서 갔다가 옆으로 점점 누워서 탑 가이드 부분은 아래를 향하고 있는, 위를 시작해서 점점 스파이럴 가이드의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은 150 사이즈인데 버트블리식, 손잡이와 초리대에 따로 분리되는 버트블리식, 그리고 요 연결 방식은 스피갓 조인트. 처음에는 꽉 끼워지지 않다가 나중에 쓰면 쓸수록 약간씩 더 들어갑니다. 내구성을 생각해서 대부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조인트 방식이죠. 릴러트가 코팅은 메탈릭한 것 같고, 릴을 결착했다가 풀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돌기 부분을 이렇게 좀 상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릴 시트에 릴러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, 작년에 루온 CS165에 릴러트를 많이 좀 홈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한 시청자님께서 저 그거에 좀 불편합니다, 나중에 그립을 하다 보면 여기에 손가락이 많이 돼서 좀 간섭이 생깁니다 하시는데, 그 부분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중요한 액션 부분인데, 자, 요 정도. 이렇게만 보면 8대 2 액션이죠. 끝부분이 좀 휘어지고 중간까지 먹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액션입니다. 얘는 누가 봐도 8대 2라고 할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녀석을 6대 4로 봅니다. 많이 먹잖아요. 먹어 들어오잖아. 그리고 저는 챔질을 강하게 하는 녀석입니다. 제가 만약에 이 로드를 쓴다면 챔질뿐만이 아니고 릴링도 같이 해서 많이 쳐 들어 올려야 될것 같은 그런 녀석입니다. 많이 해보시고, 중수라고 하시는 분들, 그분들은 성향이 많이 나눠져요. 왜 나눠지느냐? 내가 쓰던 것만 쓰고 싶어 하시거든. 근데 더 많이 해보시고 엄청난 고수라고 불리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은 다 쓰십니다. 장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거든. 저거에 크게 연연하지도 않으시고, 그분들과 초보이신 분들, 올해 처음 접하고 한 10번 다녀보시고, 근데 그분들께는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추후 부하가 12호, 14호, 그때 가장 많이 8대2 액션이 구현됩니다. 저처럼 좀 과격하게 챔질하는 녀석은 많이, 그리고 9월이 넘어서 쭈꾸미 갑오징어가 같이 쌍거리라든지 그런 거할땐 분명히 이 정도까지 먹을 것 같습니다. 사장님하고 한동안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, 사장님, 초리대는 정말 감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걸 추를 달아보고 콩콩 찍어보니까 감도는 아주 우수합니다, 가격 대비. 그건 좋은데, 저처럼 추를 권고사항 12호, 14호 이거 말고 채비의 믿음, 신뢰를 위해서 무거운 추를 쓰는 녀석, 쭈꾸미 갑오징어의 18호, 20호 쓰는 저 같은 녀석은 이게 분명히 더 많이 휠 테고 챔질은 더 많이 휠 겁니다.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, 파손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쳐다봤어요, 얘를. 그랬더니 초리를 솔리드로 심고 연결을 좀 많이 깊게 하셨어요. 그리고 많이 먹었을 때 파손은, 제 눈에 그 질문을 사장님께 드리다가 딱 봤더니 좀 생각보다 얇죠? 그런데 엑스래핑 처리가 돼 있습니다. 엑스래핑은 뭐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. 강성, 뭐 힘세, 탄성보다는 부러지지 말아라 하고, 질긴 손이 한번더 가고 곰법이 한번더 가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엑스래핑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걸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은 제가 겪어봐야지 알겠습니다. 좀 연질에 가까울 것 같고, 구현되는 그 액션은 작은 녀석들, 그 녀석들은 8대 2, 심하면 7대 3을 넘어서까지 그런 액션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감도는 연질의 성향, 그 녀석들이 감도가 좋죠. 연질 경질 따지지 않고 감도를 잘 읽어내신 분들을 천상계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은 많으시진 않으니까. 자, 범용으로, 보급형으로 아주 좋은 로드가 나왔습니다.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도 이미 베스트셀러로 심피싱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같이, 작년같이 좀 경기가 힘들 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지켜보시느라
수고하셨습니다.